버리고 버려도 쌓여만 가고 없어지질 않는 골칫덩이 플라스틱. 내 손에서 떠나버리면 그만일까요? 우리나라 연간 평균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만 무려 5,852톤. 어쨌든 분류해서 버렸으니 끝난 거 아니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9%만 재활용이 되고 이물질이 섞이거나 유색 페트병 등의 다양한 문제로 분리배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소각되거나 매립 또는 그대로 버려지기도 하는데요. 매립하면 썩지 않아 문제, 소각하면 유해물질이 발생해 건강을 위협하니 에휴, 방법이 있다? 플라스틱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폐기는 줄고 재활용은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 플라스틱도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고요.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분리배출 표시에 집중해주세요. 재활용 표시는 리사이클 도안 내부에 대분율 혹은 숫자를 적고 그 밑에 재질을 적는데요. 플라스틱 종류에도 크게 7가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PET, PE, PVC, PP, PS, 아더로 구분이 되는데 일회용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PET와 호르몬 배출 없이 가볍고 열에 강한 PP는 주로 물병과 솜 재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열에 강한 HDPE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LDPE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와 세제통 등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 바로 가열 시 화학물질이 생기는 PVC와 PS, 소재에 따라 친환경이 되거나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아더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많은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들, 제품에 기재된 분리배출 표시를 보고 재질에 따라 버려주면 퍼펙트! 여기서 잠깐!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면 좋겠죠? 페트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용기는 가급적 압착하고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버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 나와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